안녕하세요. 마천덕후 마덕입니다. 그동안 잘 지냈죠? 저는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 마법천자문을 정주행하고 있는데요. 멋진 한자 마법들을 볼 때마다 소름이 돋아서 그런지 몸이 더 근질근질하답니다. 그 중에서도 멋있는 공격 마법들은 저도 한 번쯤 따라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감히 따라할 수 없는 강력한 공격 마법 탑5. 우리의 주인공 손오공의 트레이드 마크인 마법은 바로 강철의 주먹, 주먹권이죠. 특히 18권에서 대마왕을 상대하던 오공은 주먹권 마법을 무려 3번이나 날립니다. 두 번째 주먹까진 꿈쩍도 하지 않는 대마왕. 하지만 손오공의 힘을 빼앗으려다 되려 원래 가지고 있던 힘마저 잃은 대마왕은 세 번째 주먹권 공격을 받은 뒤 비명을 지르며 사라집니다. 포기를 모르는 손오공의 끈질김과 기회를 놓치지 않는 순발력을 엿볼 수 있는 명 공격이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알기 위해 극락 중앙도서관에 쳐들어간 혼세마왕. 그곳에서 염라대왕과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곧바로 이어지는 둘의 대결. 어느 한쪽도 밀리지 않는 명승부를 펼칩니다. 수많은 공격 마법들이 쏟아지는 이 대결에서 가장 돋보이는 건 혼세마왕의 유성 마법입니다. 처음에는 별똥별이 떨어지는 줄 알고 다들 소원을 빌려고 하는데요. 이내 뾰족한 운석으로 변해 극락세계 한복판에 떨어지려 합니다. 염라대왕의 소멸 마법이 아니었다면 아마 극락 중앙도서관은 순식간에 먼지가 되었을 겁니다. 대등한 상대와의 싸움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공격이었습니다. 34권에서 신기루 마법을 선보인 모래공주. 견고한 얼음의 성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속인 환상적인 마법이었죠. 잔혹마왕이 마법에 쉽게 걸려든 덕분에 그를 제거하는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38권에서는 메마른 대륙을 구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신기루 마법을 펼칩니다. 고대 지하도시를 전부 덮을 정도로 스케일이 커진 신기루. 단숨에 적군들을 무력하게 만든 한편 너무도 센 마법이어서 아군들에게까지 혼란을 주고 맙니다. 원래 작전도 무시한 채 점점 폭주하는 모래공주. 사실 신기루 마법의 원동력 여긴 마법천자문도 3장의 기절한 틈을 타 모래공주가 몰래 훔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모두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모래공주. 덕분에 마음속 자신의 나쁜 감정과도 이별하게 됩니다. 꽤나 무모하였지만 모래공주의 외롭고도 슬픈 사연이 담긴 공격 마법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최근에 나온 빌런이지만 어마무시한 파워를 지닌 오만군단장, 손오공, 호킹, 탐욕 이 셋이서 48권부터 49권까지 두 권에 걸쳐 상대하는데도 오만은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급기야 자신이 암흑계 1인자라고 생각하자 더 날뛰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와중에 손오공이 회심의 한 방을 날립니다. 일진 광풍 공격을 당하자 오만군단장도 무릎을 꿇고 마는데요. 바람풍 마법을 필살기로 날리던 시절이 전혀 기억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손오공의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어 제가 다 뿌듯했던 공격 마법이었습니다. 마법천자문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를 가진 가족. 40권에서 검은 마왕은 오랜 비극을 자신의 손으로 끝내려 불멸대왕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이상함을 감지한 천세태자도 뒤따라오는데요. 과거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불멸대왕은 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천세태자를 보호하기 위해 온몸으로 막아서는 검은 마왕. 검은 마왕이 보여준 진실 때문에 천세는 그가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불멸대왕에 맞서 둘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힘을 합쳐 공격하는데요. 불멸대왕은 둘의 마음을 듣고는 자비왕으로 돌아와 천세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합니다. 빈 저주를 풀고 잠깐이나마 천세가 어마마마와 마주할 수 있던 슬픈 마법, 어느 마법보다도 강력했던 이심전심 공격이었습니다. 이상 마천덕후가 뽑은 공격 마법 탑5였는데요. 마천 속 공격 마법은 단순히 힘을 선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의미를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격이 있다면 그걸 막는 마법이 있겠죠? 다음엔 마법 천자문 속 방어 마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요.